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입니다. 더 탄탄병원은 지하철 1호선 개종역 6번 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관절과 척추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으며, 특성화된 것은 척추도 마찬가지지만 관절 파트도 상지와 하지로 파트를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분과된 상태로 환자분들을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다면 환자분의 병력 청취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치료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을 위협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해저근개 파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이두건염, 상위관절 와순의 파열, 관절 와순의 파열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어깨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볍게 팔을 든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젓가락질, 숟가락질조차도 힘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은 같은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증상의 정체가 중요한 질환을 진단하며 있어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깨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극심하게 통증이 온다든지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하시다가 팔을 든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팔을 뻗는다든지 이런 특정 행동 시에도 통증이 있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오십견이 있습니다. 우리 진단명에서 볼 수 있겠지만, 즉 50대에 제일 잘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이 질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50대에 제일 잘 발생하기 때문에 50견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들은 특정 연령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본인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환자분의 일에 따라서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질환들이 환자분의 연령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손목이나 팔 등의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라든지 해저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어깨의 가동 범위가 많이 감소되게 됩니다. 팔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목이나 팔꿈치나 목 주변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말에도 답이 나와 있지만 뭔가 충돌하거나 충격하는 걸 말합니다. 어깨가 옆으로 들 때라든지 움직이실 때마다 그 회전근개의 힘줄과 날개뼈의 견봉 부위가 충돌, 충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힘줄이 헤어지기도 하고요. 뼈 같은 경우에는 그 골격이 더 추가되어서 이 증상이 지속될수록 더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주로 어깨 바깥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을 들 때 초반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팔을 들었을 때 90도 주변이 됐을 때 요 주변에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을 들었다가 90도 주변으로 내려올 때도 이 어깨 주변에 통증이 발생할 때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깨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에는 충돌 부위, 즉 마찰되는 부위에 연골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헤어진 인대를 강화하기 위한 인대 강화 주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외에 물리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헤어진 염증을 정리하고 생겨진 골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에는 4개의 회전근개, 4개의 근육이 이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팔을 사용하든지 움직이게 되면 필수불가능하게 이 힘줄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의해서 힘줄이 헤어지고 그 힘줄이 헤어짐으로써 파열되는 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4개의 근육 중에서는
흑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장 먼저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 파열을 방치하거나 놔뒀을 때는 주변에 견갑하근이라든지 극하근이라든지 소음근까지 동반된 파열을 유발하여서 어깨의 가동 범위,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을 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힘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팔을 움직일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힘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힘줄이 있고요. 하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주변의 힘줄이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승모근 또는 삼각근 외부의 근육들이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바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팔을 들거나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통증이 심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모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지만 간헐적으로 통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라든지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하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마비라고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증상만으로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신체 검사를 바탕으로 신중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시에는 치료법은 비수술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진단에서 치료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다 끊어지는 전층 파열과 부분이 파열되는 부분 파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존적 치료, 주사요법이라든지 다른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로 치료를 행해 볼 수 있지만 회전근개가 전체가 끊어지는 전층의 파열 경우에는 이 힘줄 자체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존적 치료라도 사실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 자체를 간장경이라든지 피부를 절개하여서 훼손된, 손상된 힘줄을 다시 원복시키고 붙여주는 재건술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50견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칼잠 잔다고 하죠. 그렇게 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50견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낙 또는 관절낙염이라고 합니다. 즉 어깨를 싸는 관절막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비우해져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사용하실 때 제한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팔을 움직이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움직이실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한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4월 또는 10월 추웠다가 날씨가 풀릴 때라든지 다시 따뜻했다가 추워질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는 아프다 보니까 뭔가 더 아끼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불편하다 보니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깨를 아끼다 보면서 2차적으로 어깨가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50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견의 치료는 굳어진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환자분한테 가장 강요하는 것이 제가 가르쳐드리고 뭘 하는 것보다 환자분 스스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굳어진 관절을 스스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만약 50견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팔을 90도 이상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 비우된 관절막을 인공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50견은 항상 재발을 잘하는 질환입니다. 최소한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라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100%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중 하나는 수동적 운동과 능동적 운동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50견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없다면 관절의 구축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가능한 범위에서는 통증도 없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끝까지 만세하듯이 든다든지 우리 속옷을 입은 세트처럼 팔을 끝까지 뒤로 올린다면 그 당시에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는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능동적 운동, 즉 팔을 처음에 든다든지
팔을 지속적으로 들려고 해도 통증과 함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팔을 수동적으로 들어드리면 스스로 팔 끝까지 들 수도 있을 뿐더러 통증이라든지 그런 운동에 제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어깨 스트레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안 좋으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만 운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어깨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쭉 뻗으실 때 우리가 천장에 뭔가 있다는 느낌으로 팔을 상부로 쭉 찢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겨드랑이가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이게 만약 이렇게 안 된다면 내 어깨가 조금 굳어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쭉 밀어서 이 손끝이 하늘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뻗을 수 있는 스트레칭이 가장 생활 속에서 기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같은 경우에는 손을 깍지를 끼시고 뒤로 쫙 뻗어준다든지 일단 뻗어주는 게 수월하시다면 우리 등 위에까지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는 속옷 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까지 올려주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동작은 꼭 횟수나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시간 있으실 때 뭐 식사 후에 쉰다든지 뭐 업무 중에 잠깐 쉰다든지 시간 틈틈이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 뭐 스크라치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